재호. 서재호. 아, 임마, 이거 완전 적응해버렸네. 지금이 어떤 때인데 그렇게 퍼질러 잤나? 죄송합니다. 이게 며칠 밤을 새다 보니까 제가 그냥 깜빡해서. 이 친구야, 밖에서 자면 입 돌아가. 며칠 동안 빡셌지? 이제 그만 끝내고 집에서 다리 쭉 뻗고 자자. 자, 국장님도 한 말씀 하시죠. 본경감의 말대로다. 작전이 시작되면 내부에서 호응이 있을 거다. 우린 정해진 대로 진행하면 돼. 지난 시간 우린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왔다. 하지만 지난 고생은 중요하지 않아. 지금의 성공이 모든 것을 결정할 거다. 정찰조가 신호를 보내면 바로 들어간다. 만반의 준비를 갖추게. 이제 대망의 마지막 단계네요. 쫄리니까 아랫도리가 막 오그라붙지 않아요? 완전 아저씨면서 빡빡하긴. 여튼 재호 형사는 간땡이가 땡땡해. 이런 때 잠을 막 퍼자고. 노숙의 체질인가 벼. 고마해라. 두 사람 조용히 좀 해주십시오. 정찰주의 신원체크에 방해됩니다. 아, 또 양반께서 발끈하시네. 같이 들어왔는데 양반께선 경사, 재호씨는 경장. 둘이 계급차가 나서 좀 그렇다, 그쵸? 야, 한참 후배로 들어와서 선배들한테 맞먹는 네가 더 그래. 그렇고 그런 감정이 막 생기고 그래요? 야, 자꾸 헛소리 할래? 신호 받았습니다. 지금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이다. 모두 작전대로 진입하고 목표를 발견하면 바로 보고하도록. 자, 움직여! 키워드 외웠죠? 뭐였더라? 이러니까 승진을 못했지. 4157이에요. 기억해두라고. 진짜 나 없으면 어쩔 뻔했냐? 어? 나한테 장가올래요? 미정 형사는 내 취향 아니거든요. 와, 나도 마찬가지거든. 나는 홀딱 빠져서 홀랑 타버리는 사랑을 할 거라고요. 누가 물어봤냐고. 아니, 제일 중요한 두목은 어디 간 거야? 비밀 장소가 있다고 한다. 수색해. 여기 주방도 꽤 그럴싸하잖아. 어쩜 여기가 비밀 통로의 방인지도 몰라. 한번 털어보자고.
에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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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 봐라. 여기 숨어 있다는 느낌이 아주 좔좔 흐르는데. 정보에 있던 패닝룸인가? 퇴로는 없었다. 분명 여기 숨어 있겠지. 잘했어, 제오. 아, 예, 뭐 이런 정보를 가지고요. 그런데 이 자식 이 안에 숨어서 나오질 않아. 지원을 요청했는데 언제쯤 여기로 내려올지 모르겠어. 제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오, 진취적이구만. 다 함께 찾아보자고.
어? 에? 정말 해봐도 됩니까? 정의로운 일이잖아. 그에 따르는 순간적인 영감을 무시하지 마. 선택하고 집중해. 이미 우린 승리했어. 마지막을 너구리 사냥으로 장식해보자고. 야, 서재호! 지금 뭐 하는 거야? 영호, 내버려둬. 뭔가 재밌는 일을 하고 있잖아. 재호가 뭘 선택하고 어떻게 집중해낼지 자네들은 궁금하지 않나? 쇼!
잘 만났다 이 자식들. 전부 때려잡아! 저놈이 두목이다! 잡아! 진전! 어딜 가려고 그러시나? 이것들 다 끌고 가!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조직을 와해한 여세를 몰아 여기 있는 술과 고기들도 끝장냅시다. 뭘 먹을지 선택해서 거기에 집중한다. 그럼 시작합시다. 야, 이거 신나는구만. 술 더 가져와. 아니지, 술 다 가져와. 어, 재호! 어딜 가려고 그래? 아이, 팀장님. 아이, 너무 취하신 거 아닙니까? 야! 아, 맞다. 아니, 취하면 혜연이가 싫어하는데. 그런데 이미 늦었어. 술을 선택해가지고 너무 집중해버렸네. 본경감, 기분이 좋아 보이는군. 아이고, 근태형! 이런 데까지 정복을 입고 출두하셨어? 팀장님! 국장님께 형이라뇨? 야, 근태형하고 나는 사실 고향 선후배 사이거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처음부터 아는 사이였다고? 아, 전혀 몰랐습니다. 예, 전혀 몰랐습니다. 옛날 얘기를 꺼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나. 그건 그렇고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 같군. 좋은 시간들 보내라고. 아, 참 까칠하다. 옛날에는 안 저랬는데. 옛날엔 어쨌길래요? 궁금하냐? 아니, 제가 사실 궁금한 걸 못 참거든요. 저희 동네 사람들도요, 제가 기자가 될 줄 알았대요. 기자. 아, 그랬군. 나도 그렇게 생각해. 기자가 어울린다고요? 형사가 안 어울린다고? 에헤, 표정 봐라. 어쨌든 이번에 공도 세웠고 술도 마셨는데 형님이라고 불러봐. 그럼 궁금한 걸 알려주지. 에? 아이, 아무리 그래도 제가 팀장님을 어떻게 형님이라고 부릅니까? 그럼 안 알려줘.
궁금한 걸 못 참는 원래는 기자가 어울렸던 사나이. 어? 형님. 안 들리는데? 형님! 현석 형님! 그래, 그거지. 아이, 그래서, 예, 뭐든, 아이, 국장님이 원래 어떤 분이셨는데요? 그거, 사실은 원래부터 저렇게 꼬장꼬장했어. 어머하십니다, 형님. 재호 씨, 두목을 잡을 때 한 건 했다고 들었습니다. 축하합니다. 고맙네, 준혁이. 아야, 나도 이거 참 승진을 해야 할 텐데 말이야. 부러워, 응? 유능해서 좋겠어. 아, 별로 그렇지도 않습니다. 딸, 뭐해? 참나. 부럽군요. 준영인 저런 게 부럽나 보네? 아, 난 애는 영. 사실 저도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을 만들고 어울려 산다는 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아, 뭘 또 이렇게 또 진지 모델을 드시고 일어나. 어? 야, 일단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아이, 장가를 가야 뭐 애도 낳고 가족 놀이도 하고 그럴 거 아니야. 아니, 우리 양반께서는 어떻게 장가 되고 싶은 좋은 여자가 있으신가? 저 같은 사람이 그게 쉽겠습니까? 에이, 뭐 자네만 그러겠어? 아이, 우리 같은 형사한테 뭐 연애할 시간이나 있어야지.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혹시 서재호의 호가 호랑이 호자예요? 아니, 미정용사는 무슨 헛소리 배우는 학원이라도 다니나? 무슨 소리? 천부적 유머 감각이 빛나는 거지. 그건 그렇고 이쪽도 인사들 하세요. 반갑습니다. 오! 당신! 뭐, 저기 그런 경찰? 뭔 얼빠진 소리래? 계급도 우리보다 위라고요, 경위. 유상일 경위님. 아, 유상일이라고 합니다. 서재호 경장입니다. 전에 현장에서 뵌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패닝룸 안에 가스를 보냈던 형사 맞죠? 네, 맞습니다. 재미있는 아이디어였습니다. 강경하게 버티던 놈들을 한 번에 무너뜨렸어요. 아, 뭐 그렇게까지는. 이게 상사가 믿어줘서 가능했던 거라서. 상사? 아, 현석이 형 말입니까? 아, 예. 아, 잘 알고 계신가 보네요? 아, 고향 선배입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죠. 제가 몇 년 떠나 있던 사이에 재미있고 유능한 부하들이 많이 생겼네요. 저는! 저도 유능한 부하죠? 아, 오미정 경장은 아무래도 재미있는 쪽이 아니려나?
어, 형수. 근태형 보러 오셨나 봐요. 여기까지는 어떻게 오셨어요? 기사가 모셔다 줬어요? 네, 기사가 데려다 줬어. 그간 근태형이 작전 때문에 몇 달 못 들어갔었죠? 작전이 이제 막 끝났는데 보고 싶어서 오신 거구나. 네, 근태 씨 어디? 안주인 왔구만. 멀리서만 봤었는데 얼굴은 꽤 반반하네. 아니, 눈이 왜 그래? 야, 소재호, 너 한 번도 못 봤냐? 저봐봐, 박근태 국장 마누라잖아. 어? 장지연이라고 백석기 외동딸. 출세욕 때문에 원래 만나던 여자도 차버리고 기업까지 모자란 외동딸이랑 결혼했다고 얘기 많았다고. 박근태 국장처럼 깐깐한 인간이 어버버랑 살려니가 깝깝하겠구만. 이경환이 적당히 좀 해. 자네도 그 깐깐함에 빌붙어 있잖아. 형수님. 상의 수고. 뭘요? 이제 다 끝났는데. 아연이도 좋겠네. 네, 아연이도 이제 보러 가야죠. 아휴, 몇 년 만인데 아빠 얼굴을 까먹지는 않았으려나. 상일경이님 애가 있었구나. 그래, 이젠 임무도 적당히 하자고. 어? 아연이가 얼마나 힘들어했는데. 원래부터 애 딸린 놈이 할 게 아니었어. 애 엄마도 없는데 이게 무슨 고생이냐. 근태 형 밀어줘야지. 아, 형도 같이 해놓고서 뭘. 둘 다 고마워. 기현이 언제 왔나? 근태씨 수고했어. 일과 관련된 사람들 있는 데는 나오지 말라고 했잖아. 근태씨 미안. 내가 됐어. 좀 이따가 기자들과 청장님도 오시기로 했어. 그 전에 집으로 돌아가. 근태 형, 몇 년 사이 뭔가 변했어. 뭐든 그래, 똑같지는 않지. 형한테 정치적인 위기가 몇 번 있었어. 그래도 괜찮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말씀이 불편하십니까? 준혁 경사, 수화를 할 줄 알아? 예, 조금요. 앉아서 국장님을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밖으로 나가시겠습니까?
기자들이 도착했습니다. 모두 밖으로 나오게. 자, 형사분들 그리고 국장님도 아저 사모님도 붙으시고요. 타베올리 그림 한 장 받겠습니다. 더 안으로 좀 붙으세요. 자, 하나, 둘, 셋. 다 모였군. 아니, 인질극이라뇨? 인질의 신원은 유상일 경위의 딸, 유아연이다. 뭐라고요? 유상일 경위가 신분을 위장하고 조직에 숨어들었던 것에 대한 보복으로 보여. 설마 그럼 신문 기사들 때문에? 우려했던 부분이야. 강행한 건 실수였어. 유상일 경위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저를 원한다더군요.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안 돼! 상황을 조금만 더 보고! 상황이요? 아니, 무슨 상황 말입니까? 아연이가 죽어가는 상황? 전문가들의 1차 협상이 결렬됐네. 하지만 인질 A가 무사하다는 것은 확인된 상태였어요. 인질이라고? 아연이가 형님에게는 인질 A예요? 흥분했군. 감정을 가라앉혀. 내가 말했었죠. 아직 잔당이 남아있다고. 신분이 노출되면 위험해진다고. 이미 상황은 벌어졌어. 그리고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 중이다. 하나만 알아도 인질의 안전이 최우선이지만 그들과의 타협은 없다는 게 우리의 기조라는 걸. 냉철하게 생각해. 지금까지 이뤄놓은 모든 걸 무의미하게 만들었으며? 이뤄놓은 모든 것이라고? 나한테 모든 건 아연이야! 자네와 할 얘기는 더 없네. 이 일을 둘러싸고 있는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일이 끝날 때까지 유상일 경위를 잡아두게! 형님! 근태 형님! 어떻게 저럴 수가? 다른 정보원들은 무사한 겁니까? 그래, 노출된 건 유상일 경위뿐이야. 이건 아니야. 근태 형님은 뭘 두려워하고 있지? 어, 상일 경위님, 어쩌면 좋아요. 내가 가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고 오지. 그 자식의 배신으로 조직이 무너졌어. 거기다 물건까지 빼돌렸다고. 이제 우린 갈 곳이 없어. 확인해봤다. 하지만 유상일 경위는 그런 짓을 한 적이 없어. 웃기는걸. 그럼 누가 가져갔단 말이야? 너희들의 말은 더 이상 믿을 수 없어. 우리가 가진 무기들을 사용할 수밖에. 여러분, 나 역시 작전에서 빠지라는 지시를 받았다. 구할 방법이 없겠습니까? 대화에 의지가 없어.
이 판사판인 것 같더군. 유상일 경위님을 홍보수단으로 이용해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물건을 빼돌렸다느냐 하는 말도 믿을 수가 없어. 팀장님, 아니 현석 형님, 이대로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원하는 걸 주면 됩니다.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상일이 어떻게 빠져나왔나? 때려눕혔습니다. 현석 형, 보내주세요. 저들은 아연이한테 관심 없어요. 내가 가져갔다는 저놈들의 물건, 그건 다른 정보원이 챙겨 상부에 먹인 겁니다. 증거도 있어요. 그걸 보여주면 일은 끝납니다. 경찰과 근태영이 그걸 막으려는 거예요. 재호, 준혁. 이해했습니다. 미정 형사, 나랑 근태영님한테 가자. 저도 같이 가는 게 아니고요? 경찰에도 조직에도 눈에 띄지 않게 잠입할 방법이 있어. 그걸 찾아서 안으로 들어가. 나머지는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지금부터는 다 내가 지시한 일이야. 부디 몸조심하고 아연이를 부탁해. 모두 무사해야 돼요. 상일 경위님도 아연이도 꼭. 아마도 해봐. 그건
건... 그래. 이건 그러면 아마도 해봐. 아마도 놈들은 아이엔은 어디 있어? 저쪽입니다. 지금 경찰도 이쪽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인질범들도 바짝 독여오른 상태고요. 우리를 보면 수사국장님도 어떤 일을 벌일지 모릅니다. 잠깐
상황을 확인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미정 형사 쪽에 연락을 넣어보죠. 경찰 쪽 협상은 인지를 배려하지 않고 있어요. 사라졌다는 물건에 대한 이야기만 쭉. 우리 쪽 약점을 처리할 정보를 얻으려는 의도 같아요. 만약에 현장으로 들어간 걸 알면 바로 진압이 시작될 거예요. 인질범뿐만 아니라 경찰한테도 들키면 안 돼요. 지친 태양나니까 하지만 가야만 돼. 뭐야? 이근 이근 이봐. 아마도
미정 형사, 우리 이제 들어간다. 국장님이 눈치챘어요. 바로 진압이 시작될 거예요. 뭐? 너희들이 말한 물건은 내가 가져간 게 아니야! 정보를 제공하겠다. 무엇이든 너희를 위해 도우라면 돕겠다고! 그러니 하연이를 도와줘. 못 엎드려! 유상일, 이 배신자! 끝까지 우리를 배신했어! 아니야! 내 이야기를 들어봐! 얘긴 끝났어! 아연아, 아연아! 나 괜찮을 거야! 아빠가!